이게 이제 자산 시장 중에 채권이 제일 먼저 무너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이제 거품이 거치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부동산인 것 같은데, 예. 부동산 무사하진 않겠죠? 예, 저는 무사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펀더멘털 가대평가와 늘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제가 보기에는 뭐 집값이 너무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순서대로 저는 서서히 부동산 시장도 좀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최소한 명목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미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뭐 버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 뭐 그런 걸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여간 미국 부동산 이 지표가 아직 왜 오르는 걸로 나오는지 또 그러면 이제 미국 집값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 좀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미국 집값으로 그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가 있거든요. 예. 이게 2013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올 4월까지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는 좀 6월까지 발표됐는데 미국은 좀 늦게 발표됩니다. 예. 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집계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무려 그 2013년 3월에서 올 4월까지 128%는 올랐어요. 예. 우리 집값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75% 올랐거든요. 우리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예, 전국을 이제 평균냈을 때죠. 예. 그런데 미국은 뭐 더 짧은 기간에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적정 수준을 판단할 때요.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물가는 많이 오르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요. 2013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보니까 한 26% 정도 올랐어요. 예. 근데 집값은 128% 올랐으니까 예. 엄청난 격차가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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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개인 가처분 소득은 한 54%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집값은 128% 올랐으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다음에 렌트를 집값으로 나누는 이 적정 비율 장기적 평균에 접근해 갔는데요. 이거로 보더라도 한 40% 정도 과대평가돼 있어요. 지금 이제 40% 정도 과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예.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데 그러면 떨어진다면은 최대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30, 40% 과대평가돼 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예. 뭐 앞서 말한 그런 기준에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정도는 30, 40%는 뭐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경착륙하니까 예. 뭐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예, 역시 그 주식을 결정하는 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요. 예. 예, 부동산은 그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 보니까 물론 부동산은 가격 자체 추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 냈다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세 그러니까 집값이 한 방향으로 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방향을 전환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요 주가예요. 주가가 집값에 선행하고요. 뭐 쓸 돈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주가가 떨어지면 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 아파트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이걸 조사해 봤을 때 강남 아파트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아마 뭐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강남 분들이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예, 예.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구나. 예. 실제로 통계 주가가 떨어지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집값 방향을 결정한 게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다음에 대출금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예. 그런데 예, 주가 떨어졌죠. 대출금리 올랐죠. 대출금액 지금 축소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경기예요. 지금 우리 경기가 예,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것 가지고 현재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예. 2월을 고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지난 72년 11번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요.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예. 올 2월이 정점이라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인데 실제로 제가 주택가격 추세를 구해보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서울, 강북으로 와가지고 전국이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은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어떤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수도권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호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게 이제 서울까지 오면 그건 확실한 신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이 지금 어쨌든 미분양도 좀 나고 있고 지방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강남 말씀 조금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이거 강남 불패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강남 불패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강남 불패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 뭐 전국 집값 86년부터 KB 국민회의에서 발표하는데요. 강남 아파트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9년, 2010년에는요. 강남 아파트가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네, 저는 그게 공급의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로 따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냥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빼고. 음식료 빼죠. 예. 근데 에너지 음식료는 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빼고 근원 물가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강남 아파트도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면은 급격하게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강남 분들은 다 부자니까 집 팔 사람 없어.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소수의 몇 개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일부는 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부 가격이 거기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가 다시 오를 때는 또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더 급등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자산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좋고 나쁜 것 관계없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정말 그 좋은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9만 5천 원 갔다고 5만 6천 원까지인가요? 이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도 혼자 오를 수는 없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기에 장사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 이제 뭐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주택가격 볼 때 어떤 지표 분석을 하시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주택가격을 통계적으로 이제 벡터 오토리그레션이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분산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가격 결정 요인이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주가하고 그다음에 대출금이고 대출금액이고 경기예요. 예. 예, 주택가격을 초기에는 주가 그다음에 금리 대출금액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한 6개월, 12개월 후를 가면요. 경기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중에서 대표적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상관계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관계수가 0.7 정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 그 설명된 변수 이걸 보면은 6개월, 12개월 가면서요. 이 경기의 그 아파트 가격 설명력이 한 20% 이상 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소비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이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껴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여파가 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클 수밖에 없죠.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매년 그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이걸 발표하는데 거기 그 보면은 우리 저 가계가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느냐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77%가 실물 자산이에요. 그 실물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죠. 예. 그리고 23%가 예, 금융 자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예, 부동산 비중이 자산에서 높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가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역의 부여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107% 정도 돼요. 예. 이게 G20 국가, 뭐, 그게 평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107%니까 우리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은 40만 원 가까이를 원금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예. 것이죠. 다른 데 쓸 돈이 없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고 집값까지 떨어지면요. 뭐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러면 이 하반기에 예. 이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예. 이런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현명한 겁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투자할 자산이 현금 있고 그다음에 채권, 주식,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선 그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앞서 그 3분기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은 저는 절대 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주식을 더 늘려도 된다. 이 1300 수준에서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채권을 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만기가 긴 10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6월에 3.8%까지 갔었는데요. 예, 최근에 3.5%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3.8% 정도가 고점이었을 것이다. 예. 예, 장기 금리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들어있거든요. 내년 경기 둔화, 물가상승률 둔화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예.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금융 자산 중에서 2.8%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사실 채권 투자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겨우 뭐 채권형 펀드 좀 가입하고 채권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요새 제가 뭐 여러 저 증권회사 뭐 돌아다녀보고 한 증권회사 대신해가지고 고액 고객들 그 증권회사 모셔놓고 예,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채권사라고 그러는데 그 증권사도 지금 채권 부자들한테 팔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신 제가 강의를 해줍니다만은 예, 저는 뭐 채권 사실 때고요. 예, 그런데 채권은 주식처럼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채권도 역시 뭐 ETF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ETF 거니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소액 가지고는 뭐 저도 저 ETF 계속 채권 ETF 10년 국채 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예. 뭐 사고 파시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게 이제 불편하시다면은 그냥 채권형 펀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채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지수는 과소평가 구간이고 예. 부동산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나 이제 채권이나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 갈아타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지수 추종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개별 종목에 자신 없으면 가장 무난한 투자죠. 예, 그렇죠. 예, 코스피가 지금 1,300 제가 과소평가됐고요. 뭐 적정 주가 제가 뭐 적게는 2,700, 뭐 많게는 2,000, 높게는 3,000 정도 될 수 있다. 예. 예, 저는 올 하반기에 여기서 최소한 코스피가 1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좋은 종목 고르면은 20%, 30% 오를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예,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저는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그냥 ETF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10%, 15%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저 은행 금리가 좀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뭐 2% 안팎이거든요. 예. 그런데 향후 몇 달 10% 수익을 ETF로 낼 수 있다면 그게 큰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는 뭐 마음 편하게 요새 개별 종목 사면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냥 ETF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삼성전자 이제 사실 이제 오만전자로 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네. 개인들은 사실 여전히 이제 사고 있고요. 뭐 좋은 주식 사면 언젠가 오른다.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인내의 기간이 또 너무 길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 예. 이 개인 지금 뭐 좀 적극적으로 살 땐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들릴지. 그거 한번 좀 예측 좀 해 주십시오. 뭐 제가 개별 종목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코스피가 10% 오르면 삼성전자도 10%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그 삼성전자 그동안 뭐 작년에는 좀 팔라고 그랬던 건 뭐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건 제가 전망할 수 없거든요. 예. 단지 이건 코스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중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예. 거죠. 예.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 한 20% 그래도 차지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주가 지수 코스피가 10% 올라갈 수 있다. 15%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도 10%, 15%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언제쯤 저 9만 원 넘느냐.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한 2, 3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달러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1300원 그 근방에서 잘 내려오질 않아요. 네.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는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주식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달러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미국 경제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럼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저는 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달러 그동안 좀 비중을 많이 높여놓으셨다면 지금 저는 차익 실현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방송하고 제 투자하고 항상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저 달러 줄이고 있어요. 아, 예. 달러 사가지고 한 16%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계속 줄이다가 지금 100을 샀다면 80을 줄이고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대투자 방법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비중이 높으신 분은 뭐 수익을 이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뭐 성공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이 예.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는 뭐 다른 것보다도 공부를 좀 해라. 예.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예. 정말 종목 공부는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런데 그런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그거는 거시경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그런 주식 장기적으로 오르지만은 비중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채권을 사시면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특히 그 장단기금이 제가 미래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우리나라나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채권을 사시면요. 그 금리를 보게 됩니다. 그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거군요. 예. 그러면 경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만 투자 수단은 아니거든요. 뭐 이럴 때는 채권도 좀 사셔 가지고 경기, 거시 경제 흐름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뒤늦게 발표되지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7월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뭐 코스피도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올해 반등을 일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뭐 제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이거로 해보면은 한 10월 무렵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축소. 10년은 떨어지는데 1년짜리는 제가 10년짜리, 1년짜리 가지고 비교하는데 1년짜리는 오히려 한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니까 오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12월 이후로는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소한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되 선행지 순환변동치 이런 건 하나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확인하는 게 예.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죠.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이제 그 전달 통계가 그 다음 날 말일경에 나오니까 예. 예. 항상 뭐 그거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면 예. 아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 어떤 그런 예. 감은 잡을 수 예. 있겠군요. 예. 통계청은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매월 말에 지난달 걸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예. 그게 한 보도자료가 100페이지 정도 굉장히 깁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예. 마지막 부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예, 떨어지면은 경기가 나빠진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특히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은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예. 좀 주식 투자는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예.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